선생님, 치마 양지 들깨 무침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이름에 양지가 들어가요. 맞습니다, 양지. 양지 고기를 쓰는 건가요, 선생님? 네, 이 오늘은요, 이 치마 양지라는 부위를 사용을 할 건데요. 예. 보통 뭐 차돌 양지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양지가 있는데, 약간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모양이 치마를 주는 것처럼 예?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치마 양지입니다. 이 치마 양지로 오늘 요리를 할 건데 네? 이 특징이요, 결대로 잘 찢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뭐 무침이라든지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부위입니다. 요건 소고기인가요, 선생님? 그럼요, 소고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큰 덩어리로 잘라서 바로 익혀주도록 할게요. 진짜 고기를 그럼 어떻게 조리하면 네. 될까요? 일단 한번 삶아서 준비를 할 건데요. 네. 자, 이렇게 냄비에 물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고기는 언제 넣을까요? 좀 끓은 다음에 넣을까요? 네, 한번 끓어오르면은 넣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차가운 불부터 하시게 된다면 집에서는 약간 이 양지를 차가운 물에 핏물을 조금 제거를 하시고 네. 쓰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된장을 좀 넣을 거예요. 된장을요? 네. 아니 무슨 국물 끓이는 것도 아닌데 된장을 그렇죠. 이렇게 넣네요. 일단은 고기의 냄새도 많이 없애주고요. 네. 저희는 이 육수 자체가 굉장히 또 다른 요리에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오. 이 육수를 사용할 생각으로 저는 된장을 좀 넣었고요. 구수한 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기에 마늘, 네. 생마늘 같이 좀 넣어주시고요. 아, 이 낸 국물을 또 육수로 또 사용하나요? 그렇죠. 오. 그리고 여기에 월계수잎을 한 장 정도만 넣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한번 끓어오르면은 장이 풀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좀 저어서 된장을 살짝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몇 번 정도 끓여내면 될까요? 일단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요. 좀 오래 걸려요. 사실 푹 끓여야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소고기가 부드럽게 결대로 잘 찢어지려면요. 적어도 1시간 반 정도. 적어도 1시간 반 정도? 네. 자, 이제 물이 좀 뜨거웠을 때 넣어야지 표면이 살짝 익으면서 핏물이 나오는 걸 좀 방지를 해줍니다. 육즙을 잡아주는구나.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반 네. 끓여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팔팔 끓이면은 이 육수가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좀 줄여서 약불로 은근하게 한 80도에서 90도 유지를 시키면서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좀 끓여고요. 네. 미리 좀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 뭘까요? 자, 저는 1시간 반 정도 미리 끓여놨습니다. 선생님, 그 네. 고기에 누린내도 안 나고 그렇죠. 뭔가 진한 향이 나요, 선생님. 제가 한번 건져볼게요. 예. 자, 이렇게 지금 무슨 갈비 같아요, 선생님. 자, 이게 된장이 좀 넣었으니까 확실히 예? 고기도 좋죠. 자. 자. 선생님, 이 육수는 네. 아까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육수는요, 버리지 예? 않고 제가 이걸 또 사용해서 예. 다른 요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하게 육수가 잘 나왔는데요. 네. 기대할게요. 저는 오늘 이 고기를 조금 나눠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결대로 한번 좀 찢어볼까요? 잘 찢어지네요, 선생님. 네, 잘 찢어지죠. 그 중간중간에 또, 예? 이 보시면은 약간 지방질이 끈적끈적하게 들어있어요. 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먹어도 사실 맛있지만, 네. 하나는 무침으로 하고, 네? 하나는 또 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으로?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좀 얄팍하게 찢어지네요. 네. 물론 그냥 바로 구워 먹는 고기도 맛있지만, 네. 이렇게 좀 익힌 고기도 또 새로운 맛을 또 줍니다. 선생님, 이제 고기 손질이 끝났는데 네.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이 양지 무침에 네. 잘 어울리는 채소를 좀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채소가 어울릴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굉장히 향긋한 향이 좋은 미나리를 네. 좀 넣을 건데요. 미나리는 잎이 좀 상하기 시작하면 빨리 상하니까 예? 잎을 최대한 좀 안 좋은 것들은 제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잎채로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새끼손가락 정도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 미나리는 썰수록 그 향이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통 미나리는 채소, 특히나 해산물하고도 많이 드시는데요. 예? 육류랑도 오늘 잘 어울린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항상 네. 이거는 찜 위에 많이 올라갔던 아구찜에 그렇죠, 이런 게 올라갔는데. 맞아요. 보통 매운탕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이. 오이. 오이는 이 안쪽 부위를 사용해서도 좋지만 뭐 안쪽 부위는 무침에 들어가면은 약간 그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수분이 많이 생겨서 저는 이렇게 오이를 돌려서 씨부위는 제거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오이는 어떻게 세척을 하면 될까요? 오이는 소금으로 세척하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네. 소금을 사용하셔가지고 팍팍 문질러서 네.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여기 옆에 미나리 향하고 오이 향 정말 좋네요, 선생님.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런 조합이 예? 뭐 이렇게 고기 무침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조합이에요. 어, 저도 사실은 지금 약간 조합이 저 고기랑 저 고기 굉장히 고소한 향이 나거든요. 네, 고소하고. 근데 어울릴까 싶은데 보통은 회무침 같은 데 이제 많이 들어가는 예? 느낌인데 저는 오늘 여기에 고기에다가 짧게 넣을 거예요. 오늘 좀 당근도. 당근도. 얇게 채를 좀 썰어서 넣을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치마 양지 이런 부위는요. 아무래도 그냥 구워 먹는 스타일보다는 가격도 좀 저렴해요. 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네. 맛도 맛이지만 좀 가족 그 비용도 좀 레시피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좋죠. 새롭기도 하고 네. 가격적으로도. 자, 당근을 이렇게 썰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는 배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배도요? 배까지만 좀 썰어놓고. 배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 시원한 맛을 주기 위해서 배를 네. 좀 넣어주면 좋은데요. 배 한 4분의 1개 정도만 저는 얇게 썰어서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단맛도 좀 내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아삭거리는 그 소리가 정말 좋은데요. 자, 그리고 또 명절 지나면 이렇게 배 같은 거 남잖아요. 맞아요. 또 무침으로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네. 왜 김장김치에도 같이 좀 이렇게 배 조금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셰프님 앞에 보니까 네. 여기 숙주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숙주. 숙주는 이 씹는 느낌이 좋잖아요. 아, 그럼 아삭아삭하면서. 그렇죠. 근데 한번 뜨거운 물에다 한번 데쳐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바로 차가운 물에 하시는 게 좋고 네. 약간의 소금만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몇 분 정도 어떻게 데쳐주면 될까요? 몇 분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숙주를 넣으면은요 최대한 1분 안에 네. 빨리 끝내는 게 좋으세요. 1분 안에. 네. 자, 팔팔 끌 때. 네. 자, 숙주를 넣으세요. 네. 네, 숙주는 네? 이렇게 남은 열에 대해서도 또 익어요. 그래서 열로도 바로 건져내는 게 좋습니다. 바로요. 자, 저는 한 30초 정도만 딱 할게요. 사실 이런 거 콩나물이나 이런 숙주 데칠 때 네. 넋을 놓고 있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면 이제는 숙주의 그 질감보다는 약간 뭐랄까 물러지는 느낌으로 질겨지고. 숙주는 약한 열에도 잘 익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 건져서 지금도 계속 익고 있는 거예요, 숙주가. 지금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차가운 물에 넣어서 더 이상 익지 않도록. 익지 않도록. 그리고 이 지금 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 한번 물기를 꼭 짜서 네. 우리 저희 무침 재료에 같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물기를 꼭 짜서. 저는 물기를 손으로 네. 꾹 짜세요. 꾹 짜서 집에서 무침 같은 거 할 때 숙주 네. 무침도 이렇게 물기 꾹 짜잖아요. 네. 그런 거 하듯이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같이 넣을까요? 넣을게요. 투명하게 잘 데쳐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채소는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채소가 준비가 됐으니까 네. 이제 양념장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기와 이 채소가 너무 네. 그렇게 어울리는 궁합까지는 않아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네. 이런 데에다가 이제 초고추장을 많이 넣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저는 여기 약간 좀 색다르게 네. 집에서 구하기 쉬운 그런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자, 요 앞에 있는 게 재료인가요, 선생님? 네, 좀 뭔가 많죠. 많아 보이긴 한데 사실 네.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땅콩버터가 좀 들어가요. 땅콩버터가요? 그래서 땅콩버터가 들어가면 굉장히 고소한 향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맞아요. 같이 좀 넣었고요. 여기에 먼저 자 이거는 자 식초예요. 네. 이 식초와 설탕을 함께 넣을 거예요. 네. 자 먼저 이 설탕은 항상 재료 중에서도 항상 먼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설탕이 잘 녹기 때문에 덩어리지 않게 네, 설탕이 어느 정도 뭐 액체에 특히나 뭐 간장이라든지 뭐 네. 맛술 같은 거 할 때 같이 좀 넣어주시면 좋으시고요. 최대한 설탕이 좀 풀어지게끔 자 됐어요. 설탕을 풀고 네, 나머지 재료들은요 순서대로 주르륵 넣어주시면 되고요. 고춧가루 넣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고추장이에요. 네 고추장 넣고요. 고추장도 많이 안 들어가네요. 한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진 마늘 한 큰술. 네. 그리고 여기 된장이 들어가요. 오, 고추장, 된장 다 들어가요? 그렇죠. 고추장, 된장 들어가면은 약간 무쳐놨을 때 굉장히 한국적인 맛이 굉장히 예. 좋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간 같은 것들을 채워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는 땅콩 버터가 들어가는데요. 땅콩 버터가 만약에 집에 없으시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땅콩 있잖아요. 땅콩을 절구에 아주 곱게 갈아서 네?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고소한 향이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잘 제가 섞어볼게요. 거의 비율이 땅콩 버터랑 그다음에 고추장이랑 된장이랑 1:1 비율 같아요. 네, 거의 비슷한 비율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 된장을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무엇보다 이 소스가 양념이 어떤 맛이 날지 조금 궁금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죠. 그럼 여기에 이제는 들기름하고 들깨가루만 좀 넣어주시면 돼요. 자, 들기름. 어떤 맛일까요, 셰프님? 굉장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른들과 아이들의 입맛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맛.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새로운 맛. 이렇게 저는. 자, 여기 들깨가루도 넣을 거예요. 네, 고소하네. 오늘 고소하네. 거의 끝판왕이죠. 네. 고소하면서도 매콤하고. 그렇죠. 약간 새콤한 향도 들어가 있고. 예, 식초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양념장까지 지금 완성이 됐고요. 네. 자, 이제 무쳐내기만 하면 돼요. 이제 무쳐내면 채소와 다 같이 이제 무쳐내기만 하면 되는데, 또 이게 무침이라는 건 사실 더 맛있게 먹으려면은 마지막에 딱 나가기 전에 무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저희 남은 재료가 있으니까 저희 뭐 국물 하나 딱 만들고 바로 마지막에 무쳐서 나갈게요. 내기 직전에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육수를 좀 끓여놨잖아요. 저 육수를 이용해서 된장 미역국을 끓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보통 이런 육수 한번 만드시면은 에이 이거 또 뭐 어디다 써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고기 이제 그냥 우려낸 물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물. 굉장히 맛있는 육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뭐 마늘이라든지 저희가 충분히 1시간 정도 넘게 끓였잖아요. 네. 이 마늘과 월계수잎만 살짝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건져내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육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된장 육수. 자, 이제 미역국 끓이는 순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먼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예열을 해놓고요. 예. 미역은 조금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잘게 다져서요. 네. 이 선생님, 미역은 이 양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항상 해도 남아.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1인분에서 2인분 정도 하려면? 1인분은요. 예. 2인분이 사실 1인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2인분 할 때는 반줌. 반줌. 반줌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거의 한 4인분 정도 나오는. 아, 이 정도면요? 양이에요. 네. 항상 미역은 항상 남잖아요. 맞아요. 저도 생일 때 미역국 끓여주려고 멤버 생일 때 미역을 다 넣었는데 냄비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불리는데. 살아있잖아. 아, 그 정도로.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자, 이렇게 좀 잘게 다졌고요. 예. 자, 참기름을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잘라놓은 미역을 같이 넣을게요. 지금 뭐 하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지금 미역을 한번 볶아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미역국 끓이실 때 이렇게 한번 볶아주시면 훨씬 더 맛이 좋아지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역에서 사실 미역국은요. 네. 오래 끓일수록 맛있어요. 오. 그리고 오늘 먹는 것보다 내일 먹는 게 맛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집에서도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생일 때 미역국 끓여주고 싶다 그러면 전날 끓여놓는 거죠. 그래야 더 진해지게.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제 지글지글 소리가 날 때 저는 여기에 국간장을 조금만 넣어줘요. 아니, 이거 국물 넣을 때 넣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넣어요? 이렇게? 보통 그렇긴 하는데 이 국간장을 같이 미역에 넣고 볶으면은 미역에 그 국간장의 향이 쫙 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넣어주는 게 또 맛을 또 우리가 또 더 좋게 해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미역 먹을 때 미역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건져 먹지만 맛이 안 배면 맛이 없거든요. 맞아요. 간이 안 배면 볶아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다진 마늘을 처음에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밥만 넣고 먼저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다진 마늘 들어갔을 때 탈까봐 걱정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건 타기 전에 이제 육수라든지 물을 부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자, 저는 지금 준비해 놓은 육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 향이 좋네요, 선생님. 좋죠. 뭔가 벌써 이제 요리 같잖아요. 맞아요, 벌써. 이미. 그리고 간을 보시고요. 네. 물은 한 컵에서 뭐 한 컵 반 정도. 근데 선생님, 무엇보다 너무 지금 간편하고 좋은 게 지금 고기 요리 하나 하려다가 지금 국까지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추천을 해드리는 게 보통 생일 같을 때 이번에 이 요리도 해야 되고 저 요리도 해고 그렇잖아요. 정신없죠. 그럴 때는 요거 그럼 벌써 나온 거잖아요, 하나가. 예? 여기에 바로 국물 나오니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는 제 준비해 놓은 소고기. 네. 아까 좀 남겨놨잖아요. 네. 남겨 놓은 거를 같이 넣고 치마 양지살을 넣고 이제 끓여주기만 하면은 네, 완성인 거죠. 자, 한 소끔 끓여진 동안 저희는 이제 먹기 직전이니까 이제 무쳐보도록 하죠. 치마 양지 들깨 무침을 무쳐볼게요. 선생님, 여기 보이는데 요건 뭐예요, 요거? 아, 이거는요
들깨예요. 통들깨. 볶은 통 돌깨인데 예, 예. 보통은 이거를 이제 분쇄해서 이제 많이 드셔보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통 들깨를 그냥 드셔도 굉장히 그 톡톡 씹는 느낌이 좋아서 신식감 좋겠네요. 이것들을 마지막에 위에다 살짝만 뿌려줘도요. 또 느낌이 다른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일단 무쳐볼까요? 네, 무쳐볼게요. 자, 근데 선생님 이 무침은 어떻게 무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 먼저 순서를 조금 정해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네. 먼저 고기를 먼저 넣어서. 아, 고기부터요? 네, 고기에 간이 최대한 잘 밸 수 있게 고기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맞아요. 채소를 먼저 넣고 주물럭거리면 네. 풋내가 난다고 하나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다 따로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양념에 살짝 고기를 묻혀주시고요. 양념 반만 이렇게 묻혔네요, 또. 그렇죠. 또 여기에 숙주와 당근을 함께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채소를 함께 넣고 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기 무침은 조금 새로워요, 선생님. 그쵸. 원래는 네. 여기 골뱅이 들어가면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이게 저도 이게 남는 고기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네. 항상 국만 끓였는데 아 저거를 한번 무쳐서 먹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해봤는데 시원하게, 그렇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이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또 한식도 계속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본 메뉴인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자, 자 그리고 여기에 배. 배를 같이,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같이 넣고 조물조물. 무엇보다 그 소스 맛이, 양념 맛이 어떤 맛이 날지 너무 궁금해요. 자, 오늘 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이야. 자, 또 이게. 한 시간 또 푸짐하게 또 올려가야지 맛있잖아요. 고기만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채소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우와. 이렇게 네.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준비해 놓은 통 들깨 있잖아요. 예? 통 들깨를 가볍게 조금만 뿌려주는 거예요. 통 들깨를. 네. 어우. 터질 것 같은데요. 들깨만 살짝 뿌려주시면요. 네. 맛있는 치마양지 들깨 무침 완성이 된 겁니다. 고소함이 듬뿍 치마양지 들깨 무침이 완성됐고요. 네. 저는 이어서 된장 미역국 완성시켜 볼게요. 네. 자 이제 완성이 다 됐고요. 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 진짜 무엇보다 빠른 시간 안에 두 가지 음식이 나와서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두 가지 사실 뭐 고기 들어간 음식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육수를 사용한다면은 바로바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야. 사실 매일 먹었던 미역국과 좀 다르게 된장 미역국이니까 네. 조금 더 뭔가 엄마가 정말 끓여준 듯한 네. 엄마 어머님들마다 그 쓰는 그런 재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역국을 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치마 양지가 들어가서 더욱 고소한 구수한 된장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영양 만점 치마 양지 들깨 무침. 고소한 맛 제대로 살리는 비법 대공개! 먼저, 물에 된장을 고루 푼 뒤, 마늘, 월계수잎, 치마 양지를 넣어 푹 삶아줍니다. 이래야 고기 누린내가 싹 사라진다는 사실. 삶은 치마 양지를 땅콩버터, 들깨가루를 섞은 양념에 버무려주면 고소한 맛과 향이 두 배로 업업.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엄지척. 치마 양지 들깨 무침으로 입맛 살리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